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오늘은 여기 문 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제 비가 촉촉하게 잘 내렸어요. 저희 동네에는 비가 많이 오지는 않고 그냥 주룩주룩 아이들 세수시키고 이렇게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만 비가 딱 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아이들이 빗물을 못 먹었잖아요. 일주일 만에 비가 내린 건가요? 열흘 만에 비가 내렸나? 아무튼 간에 지난번에 살충 살균제 방지해주고 나서 아이들 이렇게 빗물 머금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너무 싱그럽고 이쁘죠? 싱그러워요, 싱그러워. 이쪽에도 이쪽에는 이제 어제 아이들 보여드렸었잖아요. 이 아이들도 그대로 빗물 다 먹고 있는 모습이고요. 눈 내리 꽃좀 한번 다시 보러 갈까요? 이쪽에 룬데리 꽃이 지금 요 모습이, 아유,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요 모습이 너무도 예쁜 것 같아요. 아, 룬데리 꽃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앞에 테이블 아이들도 이렇게 합식이들도 빗물 먹고 이렇게 머금고 있는 모습 예쁘고요. 그리고 이제 햇빛이 지금은 아침에 막 올라왔는데 햇빛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요쪽 구민이들 쪽으로는 지금은 조금 있어야 햇빛이 들어오는데, 요거 파스텔 철화 좀 보세요. 이렇게 요 파스텔 철화 제가 실방에서 데려왔던 아이거든요. 실방에서 주문해놨다가 지난주에 제가 갔을 때 데려왔던 아이인데 너무 이쁘죠. 청담원이 키우고 있던 아이. 와, 저 한쪽으로 치우친 감은 있는데 그래도 너무 예쁩니다. 그래도 쓰러지거나 뭐 그럴 일은 없어요. 분갈이는 아직 제가 해주진 않았고 그대로 이렇게 키우려고요. 저쪽에 좀 돌베개를 좀 해줘야 되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홍미화철아, 지난 달에 가서 데려왔던 아이. 이렇게 홍미화철아도 여기다 이렇게 위에다 놔둔 상태고요. 빗물 머금고 있는 모습들. 여기 안쪽으로는 빗물이 안 내리치니까 아이들이 빗물을 못 먹어요. 그래도 아이들 빵빵하게 이렇게 잘 있고요. 이쪽 뒤쪽에 빗물 머금고 있는 아이들, 이런 모습들이에요. 여기 홍미화도 이렇게 물이 빠지긴 했지만 이 아이는 그래도 이쁨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싱그럽게 떵떵하게 통통하게 알록달록한 모습 알록달록합니다. 퓨베센스도 지금 보니까 꽃이 다 졌네요. 퓨베센스 요 꽃대도 이제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또 에코멜리르가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도 이제 햇빛이 비쳐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쇼츠에다 올렸는데 너무 이쁘죠? 요 화분하고 딱이죠? 이렇게 나눔받았던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은 아가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2단선만의 블루드래곤도 예쁘고요. 요 레몬로즈 좀 보세요. 요 레몬로즈 풍성해졌어요. 입장들이. 요거 두 포트 제가 따로따로 살고 있던 아이들, 합식해놓은 아이들이잖아요. 요 진짜 저면관수의 효과가 짱짱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텐 선반, 여기 흰색 작은 선반에도 아이들 잘 있어요. 여기 화이트 스노우인데 화이트 스노우도 이렇게 꽃대를 또 물고 있고요. 저희 집에 창아이들도 저쪽 끝에 쪽은 이제 빗물을 머금은 상태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흙이 막 젖어 있죠. 두 줄, 세 줄까지는 그래도 비가 들이치기는 해요. 요 안쪽으로는 비가 안 들이치지만. 자, 이렇게 아이들, 저희 창아이들도 물듬이 좀 빠지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기, SP, 요 아이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안테나처럼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 더 길어 나오면 요 아이는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저렇게 안테나처럼 나오는 자구들은 제가 분리를 해주고, 밑에 쪽에서 이렇게 달려서 이제 밑에 쪽에 바닥 쪽에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아가들은 제가 그냥 군생으로 키우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키웁니다. 마티니도 이렇게 보니까 물등이 좀 빠진 상태고요. 오늘은 한 바퀴 이렇게 삥 둘러보는 시간으로 영상을 담아볼까 하는데요. 자, 담고 있습니다. 담아볼까 하는 데가 아니라, 구스젤리도 여기 자구에서 꽃대가 나와가지고 꽃대를 잘라준 상태거든요. 요거. 구스젤리 아가들 많이 컸어요. 이렇게나 컸어요. 이쪽에도 그렇고.
아, 요거, 요거. 천송이도 아가 물고 있죠. 아가 내어주느라고 이렇게 한쪽으로 좀 삐뚤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요거, 요 레드 다이아몬드도 이쪽에 궁뎅이 아가 달고 있더라고요. 아, 요거, 요거 보세요. 독수리 마리아. 독수리 마리아도 여기 아가 이렇게 내어주고 있는 상태고요. 독수리 마리아 너무 포스 멋있죠? 아, 이쁘다. 그리고 요 순정이가 색깔이 너무 이뻐지는 게 수상한 상태예요. 이렇게 물듬 자체가 너무 수상해지고 있습니다. 요 아이가. 요 아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밑에는 마른 입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 그래도 위에 쪽은 또 짱짱한 것 같고, 지켜보고 있는 단계예요. 어제부터 이런 상태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물음이 오는 건지 어쩌는 건지 그냥 지켜보려고요. 가면 가는 거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아가들 잘 있어요. 저희 창아이들도 빗물 먹은 아이들은 먹고, 구민이들도 빗물 먹은 아이들은 빗물 먹고, 현재 이런 모습들이에요. 아이고. 이제 오늘은 영상을 간단하게 찍고, 브루아를 갖고 올라왔거든요. 브루아로 아이들, 빗물 털어주고, 그러고서 출근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이것 좀 보세요. 버건디 와인 어제 보여드리긴 했는데, 꽃대에 빗물 먹고 더 이뻐진 것 같아요. 이쁘죠? 그리고 이제 여기 합식이들도 잘 있고요. 합식이들도 잘 있고, 요 수염금 철화 좀 보세요. 수염금 철화가 너무 이쁘졌어요. 이렇게 이쁘고, 여기 아이들도, 여기 이제 요 밑에, 애원님 아이들을 이제 밖으로 내놓은 상태라, 걔네들도 정리를 해줘야 되고, 아침부터 바쁩니다, 바빠. 이렇게, 여기 까멜리아도 이렇게 잘 있고요. 요 노마라는 아이고, 자, 여기 이다선반의 아가들 그대로 잘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슬쩍, 레드베리 물다 빠졌죠. 앵두 같았던 그 빨간색 레드베리가 현재는 요 모습입니다. 이렇게 크고 있고, 요거는 마케비니아 금 제가 실방에서 주문해 갖고 데려왔던 아이고, 요 레몬무드 백금 좀 보세요. 요 아이 너무 이쁘죠? 요 아이도 지금 분갈이 한지 일주일 됐거든요? 지난주에 데려와서 제가 분갈이 해가지고 저면 한번 해줬더니 아이가 이렇게 너무도 예쁜 모습이에요. 아이고, 이쁘다. 여기는 이제 금땡이 아이들이 주로 있고요. 아, 그리고 요 아이 좀 보세요. 요 아이 너무 이쁘죠? 핑크 로즈라는 아이인데, 핑크 로즈. 제가 환희다육 실방에서 해놨다가, 이 아이도 지난주에 데려온 아이예요. 핑크 로즈. 요 피멍, 저기, 깨멍이라, 피멍이라고 해야 되나? 물든 모습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희한하게 이렇게 물든 모습. 너무 이쁘죠? 아, 요 천만이금도 그 생장점 주변에 이렇게 금기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이게 블랙간지금이었나? 아, 맞아요. 블랙간지금. 요 아이도 이렇게 멋진 포스 해주고 있고. 여기는 이제 신입이들 자리 잡아놓은 아이들인데, 지난주에 분갈이 해준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요거 이제 나중에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위에 화이트 스노우가 너무 예뻐가지고, 요 화이트 스노우 군생아가 있어서 제가 데려왔죠. 그리고 여기 파차이라는 아이도 이제 밖으로 꺼내놓을 거예요. 이제 차광하고서 꺼내놔야 돼요. 아직 요 아이들은 저희 옥상에서 아직 이제 일주일 차라 길이 완전히 들어지진 않은 것 같아서, 여기 분갈이 했던 아이들 이렇게 쪼르륵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요 온슬로우. 온슬로우 제가 큰 아이 하나 데려왔거든요. 지난주에 환희다육에서 데려왔는데, 군생아가 여기 아가들 빠글빠글하게 나오게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환희다육 언니한테, 사장님한테 이렇게 다 그렇게 막 저기 잘라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데려온 아이예요. 입장들 다막 잘라가지고 데려왔어요. 요 아이는 분갈이를 안 해줄 거고, 그대로 이제 상태를 보다가, 아이들 나오면 또 보여드릴게요. 온슬로우 멋진 군생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데려온 아가예요. 아이고, 온슬로우 물들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리고 얘는 수압에 오랜스 철아. 수압에 오랜스 철아. 요 아이도, 철아인데, 철아가 좀 많이 풀린 상태예요. 이렇게 아가, 예쁜 아가. 얘는 줄리아나 두포도 제가 합식해준 아이들이고요. 요것도 화분채를 데려온 아이인데, 얘가 이름이, 팜프테우스래요. 팜프테우스. 요 금기가 너무 이쁘죠? 저쪽에 파스텔 철아 아까 보여드렸던 화분하고 세트 화분이에요. 이제 키 차이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놔준 거죠. 애연금도 이렇게 잘 있고요.
저희 아가들, 아이고, 쪼그리고 앉으니까 힘들다. 저희 창아이들, 물도 물좀 빠진 상태지만, 그래도 너무 알록달록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오늘은 비 맞은 후에 아가들 한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저는 빗물 털어주고 출근할게요. 감사합니다. 지민의 옥상들이었습니다. 독수리 말이 예쁘죠? 감사합니다.